재벌 손주들이 줄줄이 연루됐던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 수사 대상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입학 지원 학생의 아버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용 씨는 지원은 했지만 실제 입학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김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 8월 개교한 서울 상암동의 D 외국인 학교. 국적 세탁을 통한 부정 입학 비리로 지난 5일 인천지검은 입학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갔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중요 서류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합니다. 전재용 씨와 박상아 씨의 딸, 즉 전두환 전 대통령 손녀의 입학 지원서입니다. 검찰은 D 학교 입학처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전 대통령 손녀의 입학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습니다. 전재용이 박상아의 파일 여기 있느냐? 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낸 파일은 있다. 그거라도 달라. 그렇게. 네, 그래서 그것도 다 줬대요. 전재용 씨 부부는 지난 8월 개교 직전 D 외국인 학교의 7살 난 딸의 입학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. 입학생 오리엔테이션에도 참가하는 등 입학 자격 심사 기간 동안 실제 학교에 등교했습니다.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다닐 수 있는지는 확인해봤고 며칠 안 나왔어요? 일도 안 되죠. 일도 안 되죠. 이때 선생님들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랬죠. 외국인 학교 학부형들 사이에선 부정 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네, 전두환 손녀가 있는데 제가 세탁을 해가지고 네, 저쪽 세탁을 했다고 하더라. 걔들도 옛날에 다 자고 샀는데 뭐 이렇게 돈만 들어오시라고. 이 같은 의혹에 전재용 씨는 자격 미달로 실제 입학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너희들은 자격이 안 된다, 얘네들은. 그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만 줬어요. 미국에서 나서 시민권 약점이 있어요. 네. 그 3년에서 며칠이 빠지니까 그럼 외국 나가서 다시 채워오던지. 다닐 수 없는 못 다니고. D 외국인 학교 측은 언급을 피했습니다.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거예요? 네, 아직 검찰 수사 중이니까. 네,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. 검찰은 여러 명의 정관계 유력 인사와 10여 개 대기업 임원들의 부정 입학 혐의를 잡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.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.